그래서 제가 숙제를 해드렸는데, 숙제 하셨나 모르겠네. 숙제 뭐였죠? 예, 이, 다 가져오셨죠, 이거? 예, 요거 구조에 따라서 덩어리로 잘라가지고 한번 읽어오시라 그랬죠. 그래야 이해도 빠르고 호기심도 생기고 공부가 재밌어져요. 그냥 가만히 있다 또 오면은 뭔 소리 하나 지나지 않고 다 잊어먹고. 하여튼 저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해오신 걸로 믿겠습니다. 해오신 걸로 여러분들을 믿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4장부터 지금 시작인데 4장에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이렇게 이제 환상 중에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속히 될 일들을 내가 알려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엉뚱하게 저 세대주의라고 잘못된 종말론의 시발점이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뿌리인데 그분들이 갑자기 세례 요한이 올라갔는데 교회가 휴거로 이걸 해석을 한다고 오늘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종말론. 그거를 잘 배우면 아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이상한 책자들 소책자들 막 이런 거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의 포인트를 넣어서 둘러르는데 자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 다 써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 이렇게 드렸죠. 이렇게 다 줬는데 다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다시 그 부분을 강의할 때 다시 또 반복하고 확대하고 자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가르칠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요 부분에 따라서 성경을 읽더라도 자세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아, 근데 그런데 궁금한 점을 가지고 계속 계시면 또 이제 그 부분 공부할 때에 계속 이해가 돼. 그래서 너무 산 속에만 있으면은 산 전체 모양을 모른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바깥에서 이 전체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고 요한계시록 그 전체 모양 구조 속에서 내가 좀 어느 부분에 들어와 있는지 예?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4장부터 19장까지 여기에 보면 이제 일곱 가지 재앙, 일곱 개 재앙 세 가지 세트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일곱째 인, 두 번째는 일곱 번 나팔,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 이렇게 777. 요게 4장부터 19장까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재앙인데,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막간 있다 그랬죠. 막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에 막간이 있는데 그 막간 지난주에 뭔지를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4장부터 19장까지에 있는 이 내용이 도대체 성취 시기가 언제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 이루어질 일들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언제 이루어질 일들인가. 저 그거를 일단 공부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이 이제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간단하게 이제 먼저 이거 켜놔 보세요. 예.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초림이라고 하는 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인간이 되신 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는 성육신, 육신을 입으심.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어려운 단어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인카네이션 무슨 말인지. 인카네이션 했다는 그런 의미고 2000년 전에 초림과 2000년 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죠. 저 유대 땅 말구유 아기의 모습으로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기로 오셨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걸로 끝나요. 다시 오리라. 그 다시 오시는 날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제자 써서 다시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재림이라 그러죠. 재림. 다시 제자 써가지고. 재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재림 안 하셨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0명이 넘어요. 예? 재림 안 하셨는데.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이제 이날 기다리고 있죠. 재림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예,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20장 10절에 나오는 사탄의 심판까지 이 모든 내용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루어질 일들이 어느 그 미래에 특정한 때부터 시작돼서 7년 동안 환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면은 전쟁은 옛날에도 있었죠.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때도 계속 전쟁 없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저 미래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쟁이 계속 있었지만은 이제 이 우리가 일곱 시리즈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 전쟁의 소식이 더 잦아지고 더 이렇게 전쟁이 확대되고 그런 모습으로 점점 나타날 거예요. 점점 더 거기 나오는 모든 재앙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일곱 나팔도 그렇고 대접도 그런데 그래서 각각이 일곱 인도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야기가 다 나와. 일곱 나팔도 초림에서 재림까지 다 나와요. 일곱 대접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진행된 때부터 재림까지예요. 이거 요것도 이제 나중에 도표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 공부할 때 다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다 싸가지고 있으면 이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다 나누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일들은 어느 미래의 특정한 때 7년 동안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종말론 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종말론들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이때를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어디 저 미래의 마지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를 마지막 때라 그러고 또 이때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 종말의 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온 때에도 우리가 종말이라 그러지만은 이때를 마지막 때라 그러고 종말의 때라 그런다. 이때를. 이때가 교회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이때에 펼쳐질 내용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최초에 누구에게 준 이게 말씀이죠? 그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일곱 교회 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야. 이 말씀. 그 시대에도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예? 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면 이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서론을 해놓고 요걸 나중에 또 한번 다른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얘기들이 있어서 뭐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교재를 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2페이지. 요한계시록의 성취시기 및 방법. 첫째 이제 과거주의. 과거주의 나올 거예요. 과거주의. 예, 과거주의 나오죠. 그래서 뭐 이거 자세히 할 게 없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때 그 대환란 예? 그거를 예언한 내용이다. 그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 AD 5세기에 476년에 이제 그 천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 롬바르드족에 의해서 게르만족의 일파인데 그 롬바르드족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로마가 멸망을 하죠. 그 로마의 멸망 때 대격변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도 우리랑 관계가 없는 얘기고 로마 멸망과 멸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도 우리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몰라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가면 이렇게 이제 학설을 그래가지고 가르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성경은 뭐 계시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죠. 그게 역사책이야. 예?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자, 그냥 이런 건 이제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역사주의.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많이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목사들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막, 뭐 머리가 일곱 개 달리고 용이 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런데 이 내용을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자꾸 역사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에다가 대입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책을 보면은 뭐 이게 뭐 저 뭐 용 일곱 마리는 뭐 교황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그 우리 특정한 역사에다가 자꾸 이렇게 대입을 시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요즘까지 오면서 지난번에 저 이라크에서 걸프전 터졌을 때 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재앙이다. 예? 또 아시안 게임 할 때는 또 그때 또 펄펄할 때는 또 그때라고 자꾸 이제 어떤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다 대입시켜요. 아마 또 그런 사람 또 있을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다 또 대입시키고 물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우리 역사 속에 진행되는 내용이지만 그 사건들을 자꾸 특정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도 지금 몇 년 전에 다 그런 얘기 했다가 안 맞았어요. 그래도 안 쫓겨나고 잘 목회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먹어서 그런지 봐줘서 그런지 하여튼 예? 골프전할 때도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성경에 나와 아마겟돈 전쟁이 골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막 사람들이 겁먹고 막 예?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굉장히 흔해요. 이 역사주의. 역사주의 이게 굉장히 흔하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나타날 일들이지만 그걸 자꾸 어떤 뭐 저 유럽연합 생겼을 때 또 그 머리가 10개 맨 처음에 열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진짜 또 유럽연합이라고 또 그랬더니 지금 자꾸 늘어나가지고 열 몇 개 나라가 20개가 넘었나? 안 맞잖아. 또 금방 틀려 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흥미는 끌겠죠. 흥미. 이런 분들이 붕이한다고 종말론 한다고 막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어요. 예?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이거 점치는 습관이 있어갖고 사람들이 미래를 갖다 얘기한다고 이러면 신비주의, 무당주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새까맣게 몰립니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역사주의와 미래주의예요. 미래주의.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4장부터 19장까지의 이 재앙 이야기가 미래의 어느 시점, 이따 공부할 거예요. 이거 자세히 도표 있어요, 뒤에.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 7년 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대 환란이 나오는데 그것도 도표를 그려왔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날 7년대 환란. 무섭잖아요. 7년대 환란. 막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런 종말론, 휴거 종말론 듣고 막 고민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상하게 어떤 고등학교 때부터 딱 듣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뭐 휴거 이런 거 영화보다 그냥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때부터는 신학을 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아니 우리 밥 먹는데 우리 어머니가 휴가 돼서 가고 우리만 남아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에? 하나님 같이 엄마를 데려가면 거기 지금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속성과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래주의와 역사주의가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옛날에 소위 부흥회니 뭐 이런 거 종말론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이런 데 아주 판이하게 퍼져 있는 게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가지. 그거는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덮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게 상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역사적인 실체가 없는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선과 악,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다. 인간의 역사는. 그걸 하나의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솝우화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이솝우화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야기로서 건선증학을 가르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 상징주의, 역사적 상징주의. 이 상징성을 띠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진행돼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적 상징주의 거기 한번 보시면 계시록의 예언들은 과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루살렘 멸망이나 로마의 멸망처럼 과거 이미 다 성취된 예언이 아니다.
또 미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만도 아니다. 상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과 악의 투쟁에 관한 상징들만도 아니다. 이렇게 써놨죠? 계시록의 내용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이므로 그 시대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계시록에 있는 상징들이 로마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쭉 나와서 제가 이걸 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이 보내진 터키의 일곱 교회들 그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탄의 방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선과 악,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언어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상징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떤 사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역사 속에서 쫙 진행돼 나갈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을 보고 이제 자세히 이야기, 그림이 좋다. 그 다음에 그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페이지에. 자, 아까 그 미래주의자들을 신학에서는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세대주의를 지금 다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장님 사건이 왜 터졌는지 또 이런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까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을 올라오라 그랬죠. 하늘로 요한을 올라오라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를 해석을 하면서 교회가 휴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교회가 휴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누굴 말하냐면은 신실한 신자들을 말.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이거 예? 저기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 근데 우리가 다 신실의 정도가 같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뭘 하느냐면은 이제 미래에 언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7년 전이에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7년 전에 7년이 문자적인 7년입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정확히 7년 전에 교회가 휴거를 해. 근데 그 교회는 누구라고요? 우리 여기 중에서 신실한 신자들. 우리 집에서도 신앙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에? 근데 자꾸 영화 보면 엄마를 데려가. 엄마가 믿음이 좋으니까. 에? 엄마! 그러니까 교회 댕기다고 다 휴거되는 게 아니야. 신실하게 진짜 참 신자들만 휴거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실하지 않은 성도들은 땅에 남아요. 땅에 남아서 이제 이 환란이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4장, 5장은 천상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계신 거. 이 6장부터 19장까지 요 이루어지는 요 7년의 기간 동안 7년, 7시리즈로 나타난 이 재앙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거 왜 7년이라 하냐면 이제 계시록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1260일 뭐 3년 반, 4개월 수 몇 개월이에요. 46개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계시록에 이때 공부를 우리가 해가면은 그래서 그걸 더하면은 이제 7년이 되는 거예요. 3년 반 해가지고 그렇게 일단 알고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받는데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막 666도 나오고 막 그잖아요. 그죠? 666 표,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막 먹고 사지도 못하고 이런 환란을 다 받는다는 거야. 이 7년 동안에요. 그럼 여기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7년 동안 이 환란을 안 받아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올라갔어.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질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두 번 이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한 번이잖아요. 이 사람들 두 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지상에는 안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혼인잔치 할 동안 신앙생활을 이제 허투루게 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7년 동안 다 환란을 받아. 7년 동안 환란을 받아. 예?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이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재림을 하세요. 지상 재림을 하세요. 그때 이제 7년 대환란 속에서 깨닫고
다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이것도 문자적인 천년이에요. 실제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주가 되는 나라예요. 아까 제가 그 메시아 나라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주가 되는 나라를 천년 동안, 근데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천년 동안 이루고, 이게 천년 왕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작해야 돼요. 천년 동안 왕국을 하는데 또 이때도 사람이 또 죽고 살고 그래. 그게 뭐 이상해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안 써왔어요, 제가 오히려 더 헷갈릴까봐.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면은 그때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는 또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뵙고자 심판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최종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이제 천국에서 산다고 하는,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 이제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7년 대환란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 천년왕국. 이 세 가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머리 박혀 있어요. 머리 박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장님이 왜 생겼느냐. 이장님이 그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중세의 구약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천재예요. 그 사람이 그 성경이라는 족보를 다 연구를 했어요. 족보를 연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달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그럼 뭐가 나와? 아담까지 족보가 나오잖아. 연대를 측정해 본 거예요. 창조 연대를. 그래서 BC 4004년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여기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 당시에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예? 그 4000년 전에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4000년 후에 태어나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 이장님이 왜 나왔나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은 논리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잖아요. 7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성경을 지 멋대로 꿰맞춰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6천년, 천년이 되잖아. 예?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장님,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들이. 옛날에 이장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뭐. 잘 보세요. 왜 1992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4천년, 그 다음에 2천년, 그러면 천년 이렇게 되잖아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7년 왕국을 빼야 되니까 1992년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막 조합인데 갖다가 붙여가지고 막 진짜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달에 오신다고, 그래야 이제 예수 그때, 아, 어디 갔어 이거? 예. 그때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휴거되는 거죠, 그날. 휴거된다 그래가지고 막 KBS 카메라까지 가서 막 거기다 대고 막.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신다고, 휴거된다. 휴거되고 여기 7년 대환란이 있다가 천년왕국 이루어졌는데 우리 지금 2023년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네?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는데, 천년이 하루 갔다 그랬으니까 이게 천 단위로 계산하면은 6천년, 천년 되잖아요. 에? 6천년, 천년. 그럼 천년왕국 이루어지려면은 7년 대환란이 있어야 되니까 92년 10월 달에 돼야 돼. 왜냐하면 92년 4004년 10월 23일 토요일날 창조했다고 이 사람이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제임스 어셔의 이런 연대 기준법을 받아들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조롱거리가 됐는데, 왜냐하면 일단 족보만 보더라도, 성경에 족보가 완전한 족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족보만 보더라도 누가 누구를 낳고의 그 낳고가 아들과 부자관계를 나타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어떤 건 증조할아버지인데 역대기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만 이렇게 비교해봐도 증조할아버지가 낳고가 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명은 빠진 거예요, 세명은.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는 필요한 사람들만 넣었기 때문에 낳고는 부자관계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은 그런 걸 다 감안하면은 한 뭐 1만 년, 2만 년, 그래도 지다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 정도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한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 똑같잖아. 그럼 92년 10월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잖아. 예? 그래서 저게 나온 거지 그냥 막 나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지멋대로 여기 좀 잘라다 여기 좀 잘라다 막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한글 성경 가지고 짝을 맞춰놓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그냥 막 이런 데가 뿜뿜뿜 가는 거예요. 막 그냥. 자, 그래서 이런 거 없습니다. 휴거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펴보세요. 지금 몇 시야? 39분.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손수가 안 나오냐, 이거.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리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제 휴거로 갖다 써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제니 말 때 이 말은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길게 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던 말이냐면 파루시아가 이제 왕이 이제 어느 성에 조그만 성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성주와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배웅을 나가지 왕을 예? 저기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해요. 공중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휴거가 맞아요. 그러나 영접해가지고 7년 동안 어린 양 대잔치하고 7년 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영접하러 올라갔을 때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바로 내려오는 거야.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기간이 있고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성경에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문자적인 7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천년왕국도 예수님의 그 아까 그 초린 거 빨간색 들어보세요. 주황색 앞 거꾸로 가가지고 예 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마지막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천년 왕국 기간이라 그래요. 천년 왕국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예? 네?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론은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지금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때 이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들이 딱 일어나다가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여질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사건으로 자꾸 터져가지고 그게 언젠지는 몰라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어디다가 대입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아 시대 징조만 읽으면 되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 공중에서 영접하시면 그때에 이 땅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다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간단해요. 기독교 종말론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7년 열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열리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세대주의로 가보세요. 6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이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쫙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6장부터 19장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을 쫙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7년 동안 쭉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도표를 한번 펴보세요. 그 다음 도표. 자, 요거 제가 아까 말했죠. 일곱 인도 이미 시작했다가 종말까지 다 설명하고 끝나고, 일곱 나팔도 시작했다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다 끝나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요 그림처럼. 그래서 각각 끝을 읽어보면은 순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7장 15절, 11장 18절, 14장 1절 계속 써놨죠. 동심원으로 이렇게 원으로 써놨잖아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거를 다 읽어보면 그때 이미 세상 종말이 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6장부터 19장은 7년 동안,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이 벌써 7장 15절 읽으면은 일곱인 뗄 때 세상 종말이 와요. 또 11장 18절을 보면은 일곱 나팔 끝날 때 또 세상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종말까지를 계속 이렇게, 예,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또 보고, 끝까지 보고, 또 이 다른 사건을 또 다른 각도에서 봐서 끝까지 가고, 이렇게 계속 중복돼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완성이. 이게 되시죠?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지금 다 찾으면 시간이 뭐 45분이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상 종말이 다 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7년 동안 시간 순서대로 다 이루어져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요까지 이해가 안 간 게 있습니까? 이거 잘 하셔야 그 잘못된 거짓 종말론자들에게 속지가 않아요. 아까 그 특별히 그 저 미래주의하고 이쪽 역사주의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까지 하면은 오늘 중요한 거를 이제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그거 아까 7년 대환란, 그동안의 어린 양 혼인 대장치, 또 교회 휴거, 요런 키워드들이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종말론이 이단 종말론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 간단하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배운 거랑 똑같잖아요. 성경이 뭐 요한계시록 따로, 복음서 따로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다른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 종말론은 간단해. 우리가 이렇게 막 살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갑자기 오실 거예요. 예?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돼. 이 몸으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죄인된 몸으로. 변화돼서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과 회복이 이루어져요. 그 순식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럼 같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사는 간단한 것이지, 무슨 7년 대환란이 또 있고, 여기 천년왕국이 또 있고, 여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있고, 그게 말도 안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속으면 안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데 속고, 사람들 신비한 걸 좋아하지, 저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건 뭐 복음서랑 똑같네?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죠.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다 끝내야 됩니다. 이게 다 끝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관점이 있고, 이 페이지가 어떻게 됐지? 6, 5, 그 다음에 4. 네.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교회가 휴가된 게 아니고 사도 요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간 거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뜬금없는 소리를 갑자기 하니까 거기만 유심히 읽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유심히 안 읽어요, 사람들이.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관점,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계시록에는. 첫째는 천상의 관점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땅에서만 봤죠? 땅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뭐만 보여요? 로마밖에 안 보여요. 저 포악한 로마, 기독교를 받게 하는 로마,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뭐 희망이 있어요? 세계 최고 강력한 국가가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데리고 하늘로 샥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보는 거죠. 인간의 역사.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구는 먼지도 안 되는 곳이에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요한은 이제 거기 보세요. 교재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천성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간다. 4장 1절. 요한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매일매일에 경험하는 세상을 천상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므로 요한의 환상들은 그의 독자들의 세계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너무 코앞에 땅만 보지 말고 저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시간도 내 앞에 요 인생 아유 힘들어 죽겠어 이러지 말고 좀 멀리 구원 이 땅에 다 이루어진 그날 에? 멀리 바라봐요 인생을. 코앞만 바라보니까 그냥 당장 내일 모레 글쎄 한 달 그냥 죽을 일밖에 더 안 보이잖아요. 자, 요한은 초월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므로 로마의 실체에 대한 거짓된 관점을 공격한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요한은 한 여인이 나오죠. 화려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고 손에는 금잔을 갖고 있고 매우 화려한 모습으로 하는 여인이 뭐, 네?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근데 요한이 그 금잔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화려한 금잔 속에 뭐가 있어요? 온갖 더러운 귀신과 음행이 가득 차 있다. 그걸 보이잖아. 로마가 얼마나 화려하고 발전된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그건 인간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로마 안에는 온갖 죄악과 음란과 더러운 귀신이 시글시글한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 서울 얼마나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막 아파트가 여기 다 들어왔고 지금 여기 다, 예? 야,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언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인간의 문명이 대단하다. 4차 산업혁명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천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안에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귀신과 죄악들이 시글시글한데 이 세상이 좋다고 그냥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냥 관점을 바꿔야 돼. 뭘 바꿔요? 관점을 바꿔. 천상의 관점에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럼 불쌍한 곳이 돼요. 이 세상이. 그거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할 수밖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의 묵시적 관점. 하나는 천상의 관점이고 묵시적 관점이에요. 유대의 묵시의 관점은 뭐냐면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돼. 신명기가 전부 그거 아닙니까? 구약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들이 복을 받기는 그냥 나라를 뺏겨가지고 나라 없은 지가 500년이 넘었어 지금. 로마에게까지 또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것이 그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신학적인 해결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가 저 이방인들에게 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예? 우리 생각하면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때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게 이제 그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악의 세력들이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사를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다 바로잡고 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게 유대의 묵시적 개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예? 이 땅만 바라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다 새롭게 하셔서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20장에 보면 그냥 예? 열두 대문 그냥 진주로 만들고 그냥 온갖 보석으로 만든 하나님 나라 여러분을 위해서 다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 그 집을 예비하러 갔다.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가셨잖아요. 예비하러 간다. 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 나라를.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 예?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다가 그 얘기 해봐야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돈 벌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점쟁이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하나는 천상의 관점이고 하나님 유대 묵시적 관점이에요.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자, 이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도.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기록 목적 오늘 이걸로 끝내고 다음 주부터 이제 4장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위로와 격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도미티안 치하에서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요한계시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로가 있잖아요. 위로가. 당시 교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었다. 거부할 경우 사회적 불이익과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다. 요한은 하늘 보좌 환상을 보았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계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다. 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이 아기 기승을 부리도록 내비를 두실 뿐이구나. 이것만 우리가 믿어도 바라봐도 위로가 확 되는 거죠.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로마와 같은 사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걸 보여준 거예요. 7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로.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처음 시작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첫 글자, 오메가는 끝 글자. 시작과 끝, 시간과 공간,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종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듯이 인간의 역사는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지금도 소련,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좀 못된 짓을 하고 중공이 또 저, 네? 요새 그 패권주의가 넣어서 대만을 또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하고도 또 그 바다를 또 먹으려고 그러고 이 중국의 패권주의가 말은 뭐, 말도 못해. 인도와 국경 분쟁이 벌어지고, 예? 거기에 지금 미국이 지금 와가지고, 예? 지금 초긴장 상태죠, 지금. 3차 대전 1초 직방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다 몰려있는데, 여러분 걱정할 거는 없어요.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예?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기도하시면 돼요. 지들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전만의 말씀, 만만의 콩깍지. 진짜. 안 일어나요. 하나님 잡고 있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사명. 교회 사명. 교회가 뭘 위해 존재하는가? 그래서 계시록 읽으면 막간의 내용이 다 뭐라 그랬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게 교회 사명이다. 그게 막간의 내용들이다. 그런 겁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은 교인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다 헤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세상의 구원. 이걸 가르쳐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했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인과와 인간의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 계시록을 배우면서. 그러면 신앙의 수준이 벌써 확 달라져.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확 달라져. 예? 계시록을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눈이 띄어지고 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천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그냥 무자비한 사건, 무자비한 사건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어도 계시록은 뭐로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잖아요.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닌데 자꾸 거기다 갖다 돈 많이 봅니다. 11조 내면 복 받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관점과 또 이런 묵시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돈이 나에게 위로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큰 위로가 격려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요한계시록 신학적인 부분을 공부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이런 종말론에 의해서 또 이 하나님 역사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론이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혼탁합니다.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분명히 잘 배워서 이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제 요한처럼 저 천상으로 우리의 시각을 땅이 아니라 저 하늘로 들어올려서 천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인간의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저 묵시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 땅에 이루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아영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또 반복해서 또 다시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찬송 부르겠습니다. 176장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 다 하셨습니까? 모두 충성 다 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안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예, 내일부터는 모든 예배 모든 교회 사역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귀한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 세상의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이 땅의 시각으로만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의 인생을